죄송해요. 근데 이거 이 BGM을 들으면 나는 아. 누군가가 말했다. 사랑은 바다와 비슷하다고. 잠깐만. 아, 이거 근데 토끼랑 사과 보신 분이나 플레이하신 분은 지금 내 이 마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잔잔할 때도 있지만 네, 폭풍이 칠 때도 있다. 그래, 누군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그녀도 나를 사랑해 주었다. 가끔 내 기억에 없는 걸 묻거나 이상한 걸 묻기도 했지만 그래도 난 그녀를 아주 좋아했다. 기억에 없는 걸 묻거나 이상한 걸 묻는다라니? 응? 정말로 사랑해서 행복했다. 참았더라면 이 행복은 쭉 이어졌을 것이다. 그래, 내가 참을 수만 있었더라면 사랑했었다. 그래서 난 계속 참았다. 지 않도록 계속 참고 있었는데 그날 나는 그녀를 먹고 있었다.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랐다. 정신을 차려보니 난 피웅덩이 속에 있었고 배는 잔뜩 불렀고 그리고 그녀가 쓰러져 있었고 내가 참지 못하고 먹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나 아름다웠던 그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고 내가 물어 죽여버렸다. 곧바로 뒤를 따르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저주에 걸렸다. 인어 고기를 먹으면 불로 불사가 되어버린다는 저주에. 그래서 난 속죄하고 싶어서 그녀를 되살릴 방법을 한결같이 찾아다녔다. 바다의 신조차 죽은 자는 어쩔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나는 그녀를 떠올릴 겨를도 없을 정도로 줄곧 잊지 않고 그녀를 되살리기 위해 계속 방황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왕님. 즉, 네 소원은 그 여자를 되살리는 것, 히로군. 그렇습니다. 당신을 따르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들어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내가 만일 세계를 지배하고 트와일라잇을 무찌른다면 그때 네 소원을 이루어주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는 마왕님과 계약하여 그녀를 소생시키기 위해 종자가 되었다. 보고 싶어. 얼른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그 마음 하나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럼 또 한 명의 의견도 들어볼까? 들어봤구나. 양쪽 다 들어봤구나, 요로는. 역시 마왕님이시네. 이 잔챙이랑은 다르게 내 존재를 눈치채줄 줄이야. 날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래서?
왜 하나의 아내 인격이 둘이나 있는 거지? 좋아, 가르쳐주지. 이 녀석은 말이야, 좀 별난 버릇이 있거든. 이 녀석은 있지, 좋아하는 걸 포식하고 싶어해.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지. 아직 꼬맹이일 때 피딩 프렌즈에 빠져서 말이야. 자각은 없지만 피냄새에 엄청 민감해서 금방 포식 행동을 일으켜버려. 근데 말이지, 반한 야자한테 그런 걸 들키면 좋게 보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계속 참고 있던 거야. 그렇다곤 해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말이야. 저도 모르게 의식을 날려서라도 먹어버렸다는 얘기. 그렇게 만족했으면 자기가 참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 걸 10번, 20번 반복하는 동안 책임을 전가하기 딱 좋은 편리한 존재를 제 안에 만들어버린 거지. 그게 바로 나고. 재밌지? 그래서 난 마음대로 해줬지. 날뛰고 먹고 찢어 발기고. 나도 이 녀석도 그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만약에 이 인격이 사라지면은 지금의 무크로 자면은 버티지 못할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사랑하던 여자까지 잡아먹었더라. 실로 어리석어. 뭐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걸 알려줄게. 이 녀석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 어? 호. 그 여자가 직접 먹어달라고 애원했다는 건 나밖에 모르는 사실이라고. 뭐라고? 직접, 그러니까 여성 쪽에서 먹어달라고 했다고? 뭐라? 전부 미쳤던 거지. 이 녀석이 이렇게 계속 살아있는 것도 모든 게 전부 그 여자가 바라던 거였다고. 그런데 그걸 일부러 살려내려고 하다니. 그 여자는 무크로자매가 사라지길 바라서 자신을 먹였다, 그런 얘기인가. 그런 헌신적인 게 아니야. 그 여자 우리들 이상으로 미친 상태였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너도 미쳤다는 자각이 있다는 건가? 레몬라인님 어서오세요. 당연하지. 나도 이 녀석도 그 녀석도 전부 미치광이야. 그러니까 내 소원도 이 녀석과 같아. 맛있었단 말이지, 그 여자. 다른 건 별맛도 안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맛이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사과하면 그 후에 한 번 더 먹어주고 싶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되살려줘, 마왕님.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명이
같은 소원을 가질 수가 있어? 결과는 다르지만, 결국 이 소원 빼고 앞뒤는 다 다르지만 어떻게 다 다른 길로 와서 그 뒤에도 다 다른 길로 갈 거면서 어떻게 이 소원만 딱 일치를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다. 정말로 다들 미쳤군. 난 세이브를 해야겠어. 아, 물론 지금 이중인격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중인격은 한 몸에 두 개의 인격이 들어가 있어서 이중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 인격도 결국에는 또 다른 인격이 만들어낸 인격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참고 있었던 본능의 하나의 인격을 갖게 된 거라고 그랬잖아. 하나의 본능과 죄책감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인격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는 자신의 일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만들어낸 거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걸로 만들어낸 거면 이게 동그라미 모양을 네모 모양으로 바꿨다고 이 내용물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이 소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보는 거, 일부인 거죠. 볼 수 있달까. 아, 잠깐만. 다음도 유혈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이거를 향해서 우리 이걸로 힐링한다고 생각하고 다들 멘탈 꼭 잡고 우리 다들 다 함께 멘탈 꼭 잡고 이 힐링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알았죠? 다들 정말 그 멘탈 꼭 잡고 알았지? 아니 왜냐면 만약에 이게 힐링 스토리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걸 먼저 보고 이거를 보고 이거를 봤는데 얘가 힐링 스토리가 아니었어. 그럼 우리는 다른 컨텐츠를 멘붕과 함께 진행하게 된다니까? 이쪽 먼저 가야 돼. 우리의 멘탈의 건강을 위해서 이쪽 먼저 가야 돼. 월광? 요루가 밤에 대한 이야기